내 채널에 구독하라. 안녕하세요, 시시미입니다. 5월 20일 새벽 3시 오버워치 2019 감사제가 본 서버에 적용된과 동시에 모든 신스킨들도 같이 공개됐습니다. 그럼 잡소리 늘어놓지 말고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로 추가된 갤러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영웅급 스킨입니다. 한밤 디바, 탄소섬유 둠피스트, 오로 솜브라, 전기 위도우, 탄소섬유 파라까지 총 5가지 영웅급 스킨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영웅급 스킨들 어째 전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전설급 스킨입니다. 학생 디바, 독성 로드오그, 허니듀 메이, 진학 경찰 브리기테, 가고일 윈스턴, 궤도 파라 총 6가지의 스킨이 공개됐는데요. 와, 진짜 호불호 오지게 갈릴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로드오그랑 파라 이 스킨들 좀 보세요. 이쁘다고요? 취향은 존중해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추가된 감정 표현입니다. 레킹볼의 햄스터충. 노래까지 나오는 게 여간 귀여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얘는 똥을 싸도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 바티스트의 콤파 댄스. 네, 뭐 잘 추네요. 예. 다음은 애쉬의 라인 댄스. 네, 전 안 살 겁니다. 다음은 승리 포즈입니다. 겐지의 어깨 넘어, 리퍼의 준비 완료, 오리사의 신우기. 어? 잠깐, 이거 직계사장 음성대사와 스프레이는 뭐 딱히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리아의 원펀맨 대사가 추가됐더군요. 아쉽게도 새로운 하이라이트는 추가 사항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감사제 스킨과 추가된 갤러리를 확인했는데요. 아니, 이쁘게 만들 거면 뭐 다 이쁘게 만들던가 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찌됐든 열심히 만들어줬으니 몇 가지만 골라서 써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방.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